자, 이번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노래 중에 보금자리 노래 아시죠? 자, 누구 노래? 그렇죠. 이 자리에서 불러야요, 안 불러야요? 아마 그냥 대충 불러야요, 그냥 댐비면서 불러야요. 아마 소리를 엄청 크게 해서 불러주시길 바랍니다. 이명웅 씨의 신곡 보금자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치나. 여러분 소리 질러 들어. 아이고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돈만 필요 있어, 백만 필요 있어, 당신만 없으면 돼. 이렇게 하면 안 되는겨? 그래 안 그래? 그래. 예, 우는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? 돈도 필요 있고 백도 필요 있고 당신은 더 필요 있고 그래 안 그래? 그래. 예, 젊었을 때 부부는 예 연인 관계이고. 나이 들어서 중년의 부부는 친구 관계이고 더 나이 먹어서 장년이나 노년에는 보호자 관계다. 에, 남편이 먼저 아플지 아내가 먼저 아플지 모른다. 그려 안 그려? 그려 그려. 예. 자, 한 부모는 열 자식을 길러내도 열 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. 그려 안 그려? 뭐 어째 똑똑한 겨 그래. 말했죠. 최근에는 어떻게 똑똑하다고. 간헐적 똑똑하다고. 계속 똑똑하진 않아. 간헐적 똑똑해. 언제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을 후딱후딱 해줄 때만 똑똑한 겨. 그래 안 그래? 너무 감사해요. 정말 예, 돈도 필요 없어, 백도 필요 없어, 당신만 있으면 돼. 이 말이 맞아요.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정말 짝꿍만큼 귀한 사람이 없단 말이지. 그려 안 그려? 최근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께. 예, 남편에게 저는 여자인데도 다음 생애에
너 여자로 태어날래? 남자로 태어날래? 너, 저는 무조건 여자로 태어날래. 왜냐하면 어? 남자? 아직 남자의 고통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. 남자들이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?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다음 생에도 혹시나 태어난다면 난 여자로 태어나야 돼. 정말 여자는 여러분 봐봐요. 여자는 이해되는 게 용서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? 여자는 슬퍼서 아가 울면 아이고 엄청이 슬픈가 보다. 옆 사람이 그래요. 근데 남자가 아가 울잖아. 그래서 아이고 남자가 채신머리 없이 왜 저러는 거야. 유리야. 그래요 안 그래요? 또 있잖아 그거 있잖아 여자가 예 혹시나 있잖아요 여자가 화장실 급해서 막 뛰어들어가갖고 어떻게 다 들어갔는데 남자 화장실이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 그러면 남자들은 이렇게 아이고 잘못 들어왔네요 저쪽이요 저쪽이요 이렇게 하고 알려주는데 남자가 여자 화장실 잘못 들으면 112 119에 신고야 그래요 안 그래요? 정말로 여자와 남자가 너무나 이해되고 용서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여자이지만 집에 가서 남편에게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뭐하라? 존중해줘라. 그래요 안 그래요? 그래서 예, 노래교실은 짜라짜짜 하려고 다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. 공부하러 다니는 거죠. 그래요 안 그래요? 오늘 판매하시는 우리 부스에 계시는 우리 예, 또 여러분들도 지금 팔면서 예, 예, 고개를 끄덕이는 그래요 아이고 자가 말은 또 이 맞는 말을 하네 또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? 그래서 제가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? 돈도 필요 있고 백도 필요 있지만 누가 가장 더 필요했어? 당신이 가장 더 필요해 옆집 아저씨 필요한 거 아니오? 뭔 말인지 알죠? 옆집 아저씨 필요하면 큰일 나 뭔 말인지 알죠? 이상? 오케이